오르세 미술관은 원칙적으로 1848년부터 1914년까지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19세기 중반이 어떤 시기였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. 1648년 설립된 이 아카데미는 19세기까지 프랑스 미술계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. 화가를 양성하는 데서부터 화가가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고 후원자를 찾을 수 있는 살롱까지 아카데미가 관장했으니 대중의 취향과 공식적인 후원을 이들이 좌지우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결국 이들이 선호하는 것이 주류가 되었고 당시 회화와 조각 작품은 역사적인 주제를 가지고 고대 고전주의적 스타일로 제작되었던 겁니다. 이는 19세기 중반 기존 주류 예술과 상반되는 움직임이 일어날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. 이때 중요한 몇 가지 기술적 변화가 있는데 사진 그리고 물감 튜브의 발달입니다. 사진술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서 사진이 실제를 그대로 재현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. 물론 어떤 화가들은 사진만큼 현실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점차 자신의 주관, 즉 세계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을 회화에 집어넣게 되었죠. 소재의 관점에서도 일상을 기록하는 사진의 영향을 받아 주변의 것들을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. 물감 튜브의 발명은 인상주의자들이 야외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했습니다. 시간에 따라 자연광의 영향을 받는 소재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자신만의 인상을 담아내게 된 거죠.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새로운 그림들이 등장하는데 먼저 주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. 프랑스 리얼리즘의 대표 작가인 구스타브 크루베는 실제 하는 것을 보다 현실적으로 담아내고자 했습니다. 게다가 그는 1848년 2월 혁명 때 적극적으로 참여한 노동계급, 농부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. 크루베는 진실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. 단순히 열심히 일하는 소작농에게서 노동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주 나이든 이도, 아직 너무 어린 아이도 매일 노동을 해야 하는 삶, 그럼에도 불구하고 맑은 하늘은 아주 작게 보일 뿐 더 나아질 게 없는 것 같은 삶의 모습, 그리고 표현에 있어서도 매끈한 양식이 아니라 거친 붓질을 생생히 담아내고자 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모두의 진짜 현실을 반영하고자 한 주제의식은 만에 드가가 산업혁명 이후 빠르게 발전한 파리의 현대적인 모습을 담아내기 시작하며 지속됩니다.